반갑습니다. 레드 이몽균입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낚시죠. 자, 지금 대상어종으로 즐겨 낚시를 하고 있는 무늬오징어 팁런. 팁런 채비 중에 정통 채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년 전부터 즐겨 사용해오던 채비고요. 선상이나 레즈보트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팁런 낚시를 즐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채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그렇게 잘 잡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반 우리 팁런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팁런 낚시란 우리가 선상에서 이제 팁을 보고 하는 애깅 낚시를 얘기합니다. 오징어가 입질을 했을 때 팁을 당긴다거나 팁을 올린다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에, 아니 세 가지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그시 가지고 하는 입질도 있을 것이고 당기는 입질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팁을 빤다거나 팁을 튕기는 이런 두 가지 액션,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정통 채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채비를 만들어 볼게요. 채비 만드는 방식은 엄청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거네? 라고 하실 정도로 간단한 채비고요. 이제 선상에서 몇몇 분들이 이제 물어보셔서 이렇게 채비를 가르쳐 드리고 같이 낚시도 하고 오징어도 잡아내고 최근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스냅, 우리가 일반 사용하는 일반 스냅, 그리고 이건 팁런 전용 스냅입니다. 전용 스냅이고, 제가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또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채비, 제일 중요한 게 채비죠. 자, 일단 낚싯대가 있으면, 자, 이게 원줄입니다. 우리가 원줄에 쇼크리더를 묶어서 이제 낚시를 즐기잖아요. 그죠? 자, 이게 쇼크리더, 원줄 빠진 상태에서 이거 쇼크리더라고 쳤을 때, 자, 팁런 스냅에 쇼크리더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이제 채비 묶음이 되겠죠. 자, 우리가 팁런 낚시를 하게 되면, 자, 이런 팁런 애기가 있습니다. 팁런 애기가 있으면 이 상태로 바로 걸어서, 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면 이게 팁런 낚시입니다. 그죠? 자, 요런 낚시 방법이 있고요. 이게 제일 유행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렇게 투구, 수심이 깊거나 조류가 빠를 때 이렇게 투구를 씌워서 하는, 자, 그런 팁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일단 이렇게 기본 채비에 채비를 한 가지를 더 보탤 겁니다. 스냅을 하나 더 묶어줍니다. 자, 스냅을 하나 이렇게 또 묶어주고요. 자, 쇼크리더에 묶는 겁니다. 쇼크리더. 따로 쇼크리더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채비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쇼크리더에
이렇게 채비를 하나 묶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럼 단차는 얼마나 주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뽕돌이 있습니다. 뽕돌. 뽕돌을 이렇게 스냅을 묶어준 목줄에다가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어주면은 채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스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뽕돌이 하나 매달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매달렸죠. 자, 이렇게 매달리면 이게 채비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채비가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원줄에 연결된 쇼크리더 그리고 따로 준비한 목줄을 이렇게 채비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기 이 채비를 사용하실 때는 일반 애기를 사용합니다. 일반 애기도 셀로가 있을 거고 슈퍼 셀로가 있고 노말이 있고 딥 애기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애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목줄에 일반 애기를 걸어주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캐스팅 게임에 사용하는 그런 채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방식은. 근데 팀난 애기를 달았을 때는 이제 팁을 보면서 사용하는 팁애깅이 되는 거고요. 자, 자 이렇게 걸어줬습니다. 이 걸어준 상태에서 스냅이 위로 가게 한 상태에서 자 밑에다가 자 이렇게 밑에다가 하나 더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채비가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쉬운 거 왜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채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본줄에 애기를 달고 밑에 스냅을 달고 뽕돌을 단 채비입니다. 그러면 애기가 이렇게 매달리겠죠? 이런 식으로. 자, 잘 보이시죠? 애기가 이런 식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자,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런 채비를 하면 박시를 하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잘 꼬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한 번씩 꼬이기도 합니다. 꼬이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크게 이렇게 꼬이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제가 수년간 사용해봐서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도 이렇게 팀런 저랑 같이 선상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이 채비를 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장원도 그전에도 몇 번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속에서 애기가 요런 식으로 서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쓰면 자 땡겨 볼게요. 물속에서 이렇게 텐션이 잡히고 조류가 가면 이렇게 수평으로 애기가 서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땡기면 애기가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쓰니 액션을 이렇게 줘도 액션을 줘도 조류에 애기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액션을 줘도 줄이 꼬일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냅을 이렇게 두 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두 개. 스냅을 두 개를 달아야 애기가 똑바로 섭니다. 여기에
밑에 가짓줄, 이 목줄에 라인을 같이 걸게 되면 이게 처지면서 걸릴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스냅을 이렇게 두 가지를 딱 해서 이렇게 세우는 방식으로 두 개를 걸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엄청 쉽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원줄을 사용할 때 0.5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0.6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0.8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채비에 맞게 이제 쇼크리더를 운영을 해 주실 겁니다. 그죠? 자, 기본적으로 쇼크리더가 2호라고, 내가 쓰는 쇼크리더는 2호다. 원줄에 맞게 사용을 하시겠죠? 2호다 했을 때, 자, 쇼크리더는 2호를 달아줍니다. 2호를 달아주고, 자, 아래 보이는 이 가지 목줄을 연결해 줄 때는 그거보다 낮은 1호나 1.5호 그 정도의 리더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이 채비 운영을 하다 보면, 자, 이 채비가 이렇게 바닥에 뽕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얘는 띄워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액션을 줬을 때, 자, 요런 방식의 액션이 나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오징어는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필을 시키다 보면, 수중녀가 거칠거나, 돌이, 수중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턱을, 자, 이 턱을 넘어오다 앙카가 이렇게, 앙카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앙카가 걸리게 되면, 당연히 이거 뽕돌만 떨어뜨리면 내 채비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채비를 가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위에는 2호를 사용하시면 1.5호나 1호. 뽕돌이 걸렸을 때, 자, 옆발이 보기보다 셉니다. 걸렸을 때 이 여에 목줄이 끊어지게. 애기가, 만약 이 채비가, 만약 뽕돌이 아니고 애기였다. 애기가 걸렸잖아요? 걸렸다. 안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원줄이 나가거나, 목줄이 나가서 애기 손실이 상당히 커집니다. 하지만, 이 채비를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되기는 할 수 있어요. 발생이 돼요. 발생이 되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우리 팀난에서 발생되는 그런 걸림이나 이런 건 많이 피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런 팁 애기를 내가 10개를 떨군다. 이 채비를 사용하시면 10번 중에 10개 중에 한 개 떨굴까 말까 합니다. 네, 그 정도로 활용도가 높은 채비고요. 그리고 이 채비는 조류가 빠르거나 지형이 들쑥날쑥 거칠거나 수심이 10m에서 갑자기 20m, 15m 높아지는 그런 지형에서 사용을 하시면 아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뽕돌이 먼저 띄우게 되면 뽕돌이 먼저 지형을 파악을 합니다. 퉁 올려요. 그리고 걸리는 게 없으면 다시 쑥 내려주고, 퉁. 이 뽕돌이 지형을 더듬으면서, 이제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통채비, 저희가 즐겨 쓰던, 최근에도 장원을 했던, 그런 채비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류가 가지 않는다거나 할 때는, 뽕돌의 무게를, 자, 말씀 안 드렸네요. 조류가 가지 않거나 할 때, 뽕돌의 무게는 기본적으로, 자, 제가 사용하는 무게입니다. 6호부터
맥스 12호까지 사용합니다. 네, 6호부터 6, 7, 8, 9, 10, 11, 12. 조류가 빨리 가거나 수심이 깊어지면 봉돌을 그거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맥스를 정해놨습니다. 12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12호까지 사용하고요. 지금 자, 요 채비 같은 경우, 이 봉돌 같은 경우 8호, 7호, 8호, 10호입니다. 자, 7호, 8호, 10호. 자,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제 팀넘 애기인 걸 즐기시면 여러분들도 큰 손맛 보고 재미를 느낄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채비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채비를 사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처음 사용해보시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야, 나는 이거 해서 자, 이 낚시 방법으로 아 그래도 오징어 먹을 만큼 잡았는데 막상 이 채비를 해서 필드 나가서 던졌는데 아 오징어가 안 잡혀. 오징어가 안 잡힌다고 아 이 채비는 아니야.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옆에서 봐왔고요. 그렇지만 사용해 보시면 믿음을 갖고 사용해 보시면 팀런 여기 손실도 덜하고 조과도 많이 내고 채비 손실도 없고 그렇게 애깅을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만 아시는 걸로 하시고 자, 즐거운 낚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채비로 제가 오징어를 잡아내는 그런 영상을 또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영상 시청 어떠셨나요? 믿음이 가시나요? 믿음을 갖고 이제 즐겨보시면 여러분들도 자 요렇게 즐기시면서 무늬 오징어를 선상에서 풍성하게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시즌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레드 임원균이었습니다.